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장명진이고요. 지금 유튜버로는 북한 남자 탱고라 활동하고 있고요. 뭐 흔히 뭐 탈북 래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1998년 코로나 행군 때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에는 2001년, 지금 북한 떠난 지는 2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는 20살 정도 됐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상류층만 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이죠. 그러니까 제일 못 살았어요. 그래서 늘 끼니 걱정하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층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살면서 귤, 바나나 먹은 적 없고요. 본 적도 없고요. 그림책에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뭐 귤, 바나나, 딸기, 그리고 수박 이런 거는 먹은 적은 없지만 그런 과일이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탈북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맛있는 걸 음식을 유혹할 때 그때 처음 귤을 먹어봤고요. 귤, 바나나는 당연한데 먹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계란은 당연히 막 서 이럴 때 계란 한두 알 먹은 적이 있고요. 뭐 제사 지낼 때거나 흰쌀, 뭐 고기, 계란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은 먹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전에. 네. 나무껍질을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딱딱한 부위를 걷어내면 그 아래 좀 하얀 속살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바른다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은 적이 있고 친구들이 그냥 놀러 갔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새끼 쥐가 있었어. 쥐. 그 쥐를 한 다섯 마리인가? 뭔가 그때는 그 배고파서 음식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큰 쥐가 아니라 새끼 쥐 진짜 한 이만한 거? 이런 거 몇 마리 봐가지고 여기를 뭐라 그러지? 불판? 불판 이런 데 구워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 이런 거 먹어봤죠.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요. 고기잖아요. 배고플 때 드셔보세요 나중에. 진짜 맛있어요. 초사범 모임, 초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 이게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뭐죠? 요즘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데 그 입에 이렇게 뭐 붕대 물리고 묶어가지고 총을 쏘죠. 그때 AK로 15발을 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서 그냥 선생님이 가라 해서 가서 봤는데 그때는 되게 무섭고 징그럽고 그랬고요.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선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구리를 훔쳐가지고 음식 바꿔먹다가 또 총살이 나오네요. 그래서 걸려가 총살 당한 사람도 있는데 구리가 엄청 귀해요. 왜냐면 이제 구리를 사용할 때는 많은데 구리가 그만큼 없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지금 사진 보면 막 금이빨도 보이고 막 금 목걸이도 보이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시골이었고 잘 사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금목걸이 솔직히 본 적 없고요. 특히 금이빨은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자식 처가 굶고 있으면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전봇대 올라가서 밤에 이제 전선을 끊는 거죠. 그게 들어간 구리 훔치고. 근데 그거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 또 음식 바꿔먹으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만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구리 훔쳤다고 총살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구리는 진짜 귀하게 북한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공개 처형을 이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공포정치라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 애기들, 남녀노소 불문 없이 그냥 이제 잘못을 하면 이렇게 처형 받는다.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일부러 다 모아요. 뭐 선생님들을 가라 그러고 고향이 북한이면 적어도 뭐 10년, 20년, 30년 살았으면 저도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총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죠. 이 휴지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오니까 휴지가 참 천하더라고요. 뭐 싸고 막 10,000원? 지금 모르겠어요. 15,000원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저 롤 휴지는 중국에서 처음 보고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흔히 보는데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물티슈도 있고 지금 롤 휴지도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러면 뭐 큰일 치려고 어떻게 닦냐 하는데 대한민국이나 잘 산다면 많이 먹고 잘 먹으니까 이제 자주 갔지만 이렇게 갈 일이 없어요. 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휴지가 없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막 뭐 옥수수 껍질을 닦던 뭐 모래로 닦던 뭐 단풍이로 닦던 뭐
딱 꼬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먹지를 못하니까 변소라고 그러는데 변소 저도 기억이 맞다면 2, 3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먹은 게 없으니까 배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지가 없는 걸 불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 친구들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생리도 어떡하니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처음 와가지고 아는 누나한테 막 생리 해가지고 생리가 뭐냐 해가지고 그걸 진짜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엄청 싸움도 있거든요. 요 지금 뭐 난 뭐 맥이냐 장난치냐 했는데 전 진짜 나이만 보고 지금 몰랐거든요. 생리대가 뭔지도. 근데 북한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자한테 꼭 필요한 그런 물품도 없을 뿐더러 저런 휴지 같은 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 뭐 북한에서 피아노 아, 진짜 본 적 없습니다. 저 바이올린인가요? 거의 본 적 없거든요. 당연히 본 적 없죠. 저렇게 화려한 저런 악기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물론 TV에서는 있겠지만 진짜 저거는 진짜 초부의 상징인 거죠. 저렇게 제가 북한 10년을 살면서 동네? 아랫동네, 윗동네 가서도 단 한 번도 피아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북한의 진짜 부의 상징이 진짜 맞아요. 저거는 평민이, 저 같은 평민이 볼 수 없는 그런 악기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부의 상징, 뭐 악기가 됐던 음식이 됐던 이런 걸 보고 리뷰하는 그런 촬영이었는데요. 좀 같은 북한인데 뭔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